정말 이제부터 시작이고, 아, 솔직히 여러분들 좀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오늘 좀 제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조지명 씨 갔다 왔는데, 전자적으로 좀 소통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솔직히 말하면 오늘 그 이거 뭐지? 조지명 씨 문어리가 끝나고 너 귀엽다는데 또 장기 휴방 들어가냐? 아니 문어리가 나 귀엽다고 했는데 왜 문어리가 장기 휴방을 들어가? 어. 뭐라고? 광태라면 무조건 바로 해체임? 오종봉 또 방송 준비 안 했네? 굿즈 토요일만 파는 거 아니지? 10일에 야 오늘 조지명 씨 끝나고 긴급 점호한 거 이미 낮부터 단톡에 얘기했던 거야. 근데 이제 그 스토리상 그냥 긴급 점호라고 얘기한 거고. 그게 끝이냐고요? 그러네요. 애들 다 모르던데라고 하시는데 당연히 박반장한테만 얘기했으니까. 어, 그래서 박반장한테 PPT 준비하라 했지. 너 짠 날 때 토크식으로 잠깐 불러서 방송하면 좋겠다. 세명 JSA 여캠 팬들 아님? 아니 왜 학생들한테 알려줘야 됩니까? 박반장한테만 얘기하면 되지. 예. 소개팅 컨텐츠랑 종봉따라는 언제쯤인지 제주도 전날까지 일정 정리 한번 해보자. 종봉 임종봉따라는 일단 그 이만이랑 윤종이랑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낮방이라서 예, 라이트하게 하면 돼서. 그 다음에 소개팅은 진짜 항시대기하고 있습니다. 막말로 다섯 명만 넘으면 바로 할 거예요. 예, 진짜로. 승률 9%였던 상호팀도 ALL 4강 갔다 결승까지 가볍게 가보자. 자, 여러분들 딱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때까지 진짜 모든 대회 해보면서 몰입감 있게 한 게 무창이글스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롤 대회 했을 때 이제 롤 멸망전 나갔을 때 무창이글스 진짜 방송이 아니라 못 나가는 상황. 내가 하마여서 아예 못 나가는 상황 때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마영님이 이제 저를 걷어주셔가지고 예, 나가게 됐거든요. 예, 나가게 됐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 이제 진짜 좀 찐으로 열심히 했죠, 여러분들. 예, 진짜 찐으로 열심히 했지. 그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약간 그거지. 근데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저는 뭐 나중에 당연히 롤 유행하면 이제 또 저는 롤을 하겠죠, 여러분들. 롤을 하겠는데 저는 롤 다 같이 하는 멸망전은 때려 죽여도 안 나갈 거예요. 아니 안 나갈 거예요가 아니야. 못 나가. 나 지금 플레 3이라서 못 나가. 못 나가. 진짜로. 그냥 하마야. 나 지금 27점이냐 나? 지금? 와. 근데 이제 저 티어 대가 나가야지. 왜냐? 내가 왕대잖아. 존나 재밌잖아. 지상전은 나가야지. 왜냐면 그건 내가 왕이잖아. 그건 나가야죠, 여러분들. 아, 맞다. 아니 오늘 그 재영님 홍삼 주려고 했는데 내가 끝나자마자 그 재영님한테 홍삼 주려고 챙겨왔거든? 아 근데 그거 못 드렸어. 아씨. 그래가지고 다시 들고 왔어 홍삼. 아 홍삼 챙겨갔었는데. 아이고 무친대게. 아 1007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왜 바로 갔냐고? 아니 그 뭐지? 바로 가서 방송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봉준아 네이버에 무친대 과장 치면 중고나라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사람들한테 사기치는 거 아닌가 몰라. 어? 장군이 어서 와라?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가 다섯 개가 있다고? 재영님 방송 보니까 홍삼 추루 마냥 물고기시더라. 아, 그러면 그냥 자기가 직접 다섯 개를 만들었는데 그걸 파는 거야? 와, 그거 뭐야? 그거 냅둬야 되는 거야, 형님들? 그걸 왜 자기가 만들어서 팔아? 과장 오늘 배송 중이라고 연락 받았는데? 봉준아 MSKI 감스트랑 팀하면 우승할 수 있냐? MSKI가 그 민교가 여는 대회야? 그러니까 3표 등록을 안 했... 그거는 한번 알아볼게요. 그 뭐야 까전 만들어주시는 데랑 오늘 조지명식 봤는데 연보성 생각보다 까매서 놀랬는데 실제로 보면 더 까맣냐?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디자인이나 상표 등록 우성이 형은 까만 것보다 일단 건데. 지금 살이 너무 많이 쪘어. 살이 너무 많이 쪘어. 맞다. 진짜. 홍삼 오늘 와서 엄마 줬더만 살면서 아들놈의 새끼가 홍삼도 사준다고 좋아하더라. 고맙습니다. 홍삼 사주셨구나. 진짜 감사합니다. 예. 이번 주 일요일 등산 갈 거야? 이번 주 일요일? 이번 주 일요일 제주도 아니잖아. 이번 주 일요일 뭐 없어질 것 없으면 같은데. 오전에 등산 갈 거야. 꿀몬이랑 고생 많으십니다. 그 못 간 애들 데리고 가야겠다. 아이구야 한이 형님. 무침되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요일 날 NSU 유전 그 어차피 저녁이잖아. 나 오전에는 뭐 없잖아. 바로 가야지 여러분들. 별빛은 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재혁 선생님 방송 돼. 이후로 애들이 각성해서 참 다행이다. 제주도는 사비론으로 가자. 그러니까. 본주기 형 8강 때 총장전 가능성 있으면 브리튼이 볼 수 있어? 보여줄게 진짜로. 나 솔직하면서 나 여러분들한테 멤버이냐? 게임 보여주는 거 너무 좋아해. 나 솔직히 말할게. 나 지금 철구전 모든 사람 리따라면서 지금 자고 있어. 요즘 그게 내 삶의 낙이야. 지금 가장 정리 가는 학생은 누구인가요? 실력만 본다면. 어제 거는 리아들 안 하시나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휴방 때 솔직히 말하면 내가 어제 지금은 조금 괜찮아졌거든. 약 먹어서. 와 근데 치질이 너무 심한 거야. 근데 나 원래 휴방 때 그냥 스타 존나 하는 거 알지? 근데 진짜 거의 죽기 직전이라 가지고 침대에서 그냥 계속 이제 있었는데 보성이 형이 이제 한판 하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 그거 못 참고 내려갔지. 그래가지고 못 참고 내려가가지고 했는데 와 역시 이게 DNA는 못 속이더라. DNA는 못 속여 진짜. 근데 여러분들 괜찮아요? 어차피 김태경도 졌기 때문에 제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연보성이 잘하는 거야. 그럼? 에? 광고 들어오지 많이 들어오지 근데 안 할 거야. 이거 알려줘. 추민 가족 여행 때문에 민규한테 MKSI 일정 물어봤는데 5월 말에서 6월 초에 할 것 같다 했다던데. 어제 연보한테 핵맞은 소감 좀요. 근데 막판 진 건 진짜 사람이 싫더라. 나도 싫더라. 나도 싫어. 내 자체가 싫어. 진짜로. 그리고 여러분들 뭐 요즘 방송 준비 안 하고 대충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좀 많으셔. 맞아요. 예, 인정할게요. 인정은 하는데 예. 그냥 이렇게 방송할 겁니다. 예, 지금 그 대학대전 핑계가 아니라 그냥 원래 이렇게 이제 방송할 거예요, 여러분들. 예, 진짜로. 억가는 아니야, 여러분들. 억가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오늘 방송 준비 안 한 건 맞아. 왜냐면 점호하고 바로 끄면 돼. 근데 점호하고 바로 끈다? 별로? 그냥 나는 더 겜방 하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예. 이렇게 방송할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되면 보라 세상 오지? 그럼 또 솔직히 말해서 안 한다고 했는데 또 안 하겠냐? 또 존나 스트레스 받아서 하겠지?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난 이게 더 좋아. 아까 스파키즈 핫바가 웃겼다고요?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 15년 전에 봤던 사람들인데 똑같은 게 존나 연습만 하면 잘하지. 셋 다 똑같아. 어떻게 다음에 바로 발리는 거 보고 성나가더라. 굿즈 샀는데 광대라고 해체되면 어떡해? 나 안지만 66시간 때 그 남순이 형한테 물어보고 남순이 형이 안 한다고 하면은 미뤄졌거든. 그때 스파키즈 합방 솔직히 말해서 하려고 했는데 남순이 형이 그때 이제 휴방 들어가지고 못했거든. 한번 스파키즈 한번 모여가지고 한번 해야겠다. 승훈이 형도 초대해가지고. 어? 방송에 돈 투자하지 말고 시간만 투자해라. 너네 스파키즈는 스타를 한 거냐 축구를 한 거냐. 10좌욕기 좋아 찾아봐요. 어제 우리 피드백 너무 재밌더라. 유. 어제 우리 맛있게 울리더라. 아니 그 스파키즈 합방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꿈이 뭔 줄 알아? 우리 맨날 얘기하는 건데 커플들끼리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어? 뭐 이렇게 소소하게 개국방송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맨날 얘기하는데 맨날 누구는 갑자기 있다가 갑자기 헤어지고 갑자기 또 어떤 애가 생기고 어떤 애는 또 헤어지고 어떤 애는 다시 사귀고 어떤 애는 또 헤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완전체가 커플이 있는 날이 없어. 예전에 예 그래요. 굿즈 사면 언제 오나요? 이번 달 말에 이사 가야 돼서. MBC랑 이스트로썰도 재밌을 것 같은데 연보성 김성대도 같이 넣어줘. 키우키우. 번개장터에도 과장 올라옴. 알았다 그거 얘 그만해라. 스파키즈 특스타로 까면 화 안 내는데 축구로 까면 화냄. 스타 대학 철봉 명단 같은 비조. 뭐야? 우승자는? 야 소개팅 7명 시청했다고? 야 명단 적어봐. 뭐야? 사라짐? 스파키즈 골키퍼. 오늘 흥보가 양보졌나 보네? 야 명단 적어봐. 잠깐만 잠시만 어디서 빨리 싸고 올게. 어? 카톡으로 보냈어? 기다려봐. 이게 더 좋아. 한 명도 누군지 모르겠거든? 이게 더 좋아. 왜냐? 맞아. 홍보하러 오는 거 맞아. 근데 이 사람들은 찐이라서 그냥 바로 고백받아. 좋아. 이게 좋을 거야. 일단 묻힌 게 아닌 게 어디야. 야 이거 66시간 때 바로 잡자. 바로 가자. 소개팅 바로 가자. 오히려 좋아. 혼내줘. 홍보하다가 갑자기 사귀어봐. 홍보하려다가 사귀어봐. 그래. 어차피 저 사람 둘이는 찐텐이야. 7년 동안 연애 못했지? 8년 동안 연애 못했지? 미쳤어 이거는. 깨모 환전 안 한 별풍선 벌써 뻐꾸기 날아간 거 아니냐? 고통 줄게. 공발질 빌드 가져와.
고통 준다 이거 진짜로 여러분들. 돈가방 없앨 거야. 여러분들 기존에 했던 그 소개팅과는 좀 다르게 할 거야. 진짜로 내가 한번 짜볼게. 야, 채팅창에 척척 좀 하고 100만원 개꿀 이거는 좀 심하지 않냐 키우키우. 취조세 공지 묻힌데 팬분들 불러줘서 감사하대. 응? 포토카드 샀는데 사람이 없어지면 환불 가능이냐? 그 무슨 소리야? 너 요즘 좀 잘생겨진 것 같다. 혹시 사랑하냐? 봉주리는 소개팅 또 안 하냐? 도전해보자. 왜 깨모랑 변형태가 어때서 한때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게이머들인데. 돈 가방 없는 무게팀 오히려 좋아 키우키우. 아우 또 보성현 팬분들 어서오세요. 야야 돈 가방 얘기 미리 하면 신청수 줄어든다. 아 보성현 팬분들 어서오십시오. 목요일날 뵙겠습니다. 보성현 방송에서 여러분들. 예, 목요일날 한번 야무지게 한번 뵐게요. 예. 후. 재밌겠네요. 예, 진짜로. 재밌겠네. 목요일날 한 8시에 모여서 9시에 시작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스크림. 염석대대 무친대 스크림. 목요일날 염석대대에 무친대 스크림합니다. 보성형 방송에서. 예. 아마 해설은 이제 뭐 태경이 형 오면 같이 하는 거고 일단 연보성 적용 좀 쳐. 우리 깨깨 꽃뱀한테 몇 억 받았다던데 찐사랑 만나는 거야? 그렇게 야무지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준이 형 인스타에 팬페이지 있더만 거기 형 과거 사진 엄청 많더라. 아 그거 지우라 그래. 그런 거 만들지 마. 키우. 스크림 오프야 온라인이야? 오프로 할 거야 아마. 한 달 일정 공지에다 캘린더 만들어주면 안 돼? 잠시만. 그 진짜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대학에 가몰입한 사람 있고 제 방송에 가몰입한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제 방송은 솔직히 말하면. 한 달 이제 그 일정을 짜서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어차피 안 지켜집니다. 예, 안 지켜져요. 예, 일주일도 잘 안 지켜질 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제 방송은 좀 즉흥이 많아요. 원래라면 수요일도 내일도 JSA랑 잡힌 거 방금 갑자기 됐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방송하는 사람이라서 예, 그렇게 한번 야무지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게요. 근데 이제 보성형 팬분들 오시면 항상 좋은 게 있어. 여기 왜 민심 안 좋냐? 별풍선 막혀있냐? 왜? 이 채팅을 많이 쳐주셔. 봉준아 무슨 일이야? 봉준아 무슨 일인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좀 많아. 봉준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일정 캘린더 하라는 이유가 니네 봉준이 욕하려는 명분 만들려고 하는 거지? 웃음 껍 들자. 알았다. 네 오늘 지금이 쏘는 타이밍입니다. 봉준아 뭐 잘못했냐라고요? 지금 기대 중인데 맛보기로 나가스타로 조교하는 거 너무 재밌겠다. 아 이게 좀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보네요. 아이고야 우리 또 무수한 형님 아이고 참게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웃음 꽉 들자.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보성은 네. 방송 킨 지 3분 만에 별풍 점검 중이냐고 하던데. 내 자리 점검 중이네. 아 풀렸네 풀렸네. 이거는 부열이 형 뭔 별풍 점검을 반나절 동안 하냐. 아이고 우리 또 159개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 또 159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메리카노 형님 또 500개 고맙습니다. 우리 또 타코브린 봉준 형님 또 100개 아 감사합니다. 보성형 팬분들 오시니까 풀렸네. 나 보강 한 번만 해줘 키우키우.
아 풀렸네 풀렸네. 아 나다구 형님 500개 아 고맙습니다. 아이보스 PC 형님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예. 봉중이 민심. 야 이 새끼야 5자리가 하나도 안 터지냐는 그만해라 그거는 임마. 어? 아 우리 아버지 형님 또 아 감사합니다. 무친대 화이팅. 봉준아 스크린 포스터 이게 맞는 거냐? 시조새 눈썹밖에 안 보인다. 예? 요즘은 와꾸로도 못 가고 스테로도 못 가니 치오 비읍 족같네. 아니 이거는 조세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떡해요. 어. 예? 아니 이거는 어. 야 민지야 공지 좀 수정해줘. 방송은 시조세 방송으로 8시에 키고 그 다음에 경기 시작은 9시에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예, 그거 좀 해줘. 그리고 PPT 준비해주고 어. 알지 민지야? 염석대 무친대 같이 팔. 어 근데 이 사진은 어떻게 있는 거지? 어 그게 나왔나 여러분들? 나 그 조지병식 그 뭐지 현장에 있어가지고 어, 이게 나왔나 형님들? 아 진짜? 어 나 못 봤는데? 어 한번 볼까? 아 진짜 마지막에 나왔어? 아 그래? 제가 뭐 네. 이런 말하기 그런데 이 두고 지금 연 2번 하 아 오프닝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거부터 봐야 돼? 아 똑같은 거야? 잘 뽑았다. 와, 씨. 아, 잘 뽑았네. 대학 소개 오프닝도 있다고요? 어딨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맵은 티는 조별리그 형식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어디? 맨 처음에? 아 이거? 이거는 비하인드잖아. 이거는 여러분들 비하인드를 나눈 거야. 오프닝이 아니라. 아 이건가? 아 어, 그러네?
어, 잘 나왔네. 아, 이거야. 아, 이거네. 아, 잘 만들었네. 어. 사진 좀 바꿔달라고요? 저 여러분들 저렇게 생겼어요? 예. 네. 근데 뭐가 그 과장 촬영 어, 그건... 프로필 사진은 언제 나와? 어, 그것도 조만간 나올 거야. 어. 너 사진 목이 좀 이상해. 나 원래 이렇게 생겼어. 어. 와, 옛날 진짜 프로리그 느낌 나네요, 여러분들. 어, 진짜로. 옛날 프로리그 느낌 나네. 재밌겠네, 진짜로. 아니, 너무 잘 나와서 딴 거로 바꿔달라고요? 닥쳐라. 와, 근데 이게 진짜 대학대전이 과몰입의 끝판왕이라서, 와, 재밌긴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니까 탈락하면 한 달 동안 그,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 게 아니더만, 2주 동안 아무것도 못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 다 끝나는 게 6월 8일인가 그런데 2주더라. 2주. 게 무친데 어. 학생들 개별 만약에 11강에서 있어요? 떨어지면 2주 동안 아무것도 못 하는 거지만. 어, 맞잖아, 여러분들. 하, 2주 동안 아무것도 못 한다. 웃기기즈 파이스트 붙었으면 이윤열 박태민 매칭이었을 텐데 아쉽다. 근데 시조여서 광탈에도 제일 늦게 하더라 키우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자전주 잠시 보고 말할게요. 이 할 게 없다? 아니죠. 2주 동안 더 재밌죠. 예, 네, 진짜로 더 재밌죠, 여러분들. 2주 동안 리빌딩 무승수 단장으로 다시 태어난 부친데 어, 이거는 어, 더 재밌죠, 여러분들. 아. 그치, 어, 그, 무승수 단장으로 바로 갈 거야, 진짜로. 그래, 올라가도 여러분들 저한테는 너무 좋은 거고, 예,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저한테는 할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터질 팀이 있냐라고 하는데,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11강에서 세 팀은 내가 봤을 때는 하기 좀 빡세긴 해, 여러분들, 진짜로. 어. 재밌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진짜로? 아, 근데 난 이번에 좀 느낀 게, 나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나 공방에서 조지명식 하면서 철구형 방송으로만 계속 봤단 말이야. 그래서 철구형 표정이나 이런 거 다 봤는데, 와, 나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대학에 가몰입할 줄은 몰랐네? 존나 열심히 하네? 신기하다.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진짜 대학교, 여러분들.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어, 진짜. 진심 모드. 야, 나 이거 얘가 하나만 더 줘. 시청자 잘 나오니까 할 게 없잖아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딱 말씀드릴게요. 저 사람은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낮방송하고 저기 강남까지 인천에서 강남까지 가가지고 저 정도 열정 나 본 적 없어요. 예, 네, 진짜로. 나 진짜 본 적 없어.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야무지게 하는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인천에서 강남 진짜 여러분들 너무 오래 걸려. 어, 아시죠? 1시간 반 넘게 걸리는 거. 어. 그래. 믿겠노. 해변대? 스토브 리그 열리면 진이 에이전트 볼 수 있어? 박반장은 허락받아야 한다던데. 11강에서 터지면 박반장 저 그다음에 저기 그 뭐야 문월 두단. 어. 박반장 진이 에이전트 바로 가야지. 응? 아, 박반장도 탈락하면 남이야. 어, 어쩔 수 없어. 어. 중이에요. 아니, 박반장도 탈락하면 남이에요, 여러분들. 예. 그냥 딱 문월 두 단만 데리고 갈 거예요, 여러분들. 김바다 조교 재밌겠네. PT 8번 4회 반복 1회. 저요? 저 그거 봤어요. 그 맥힘이 형 그 뭐 막 후달달 떠는 거. 저 그거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뛰어가요. 예. 진짜로. 저 그거 바로 뛰어갑니다. 어, 아, 그런 거는 여러분들. 예, 다 완전 장비 있는데. 공주나 대학 대전 순위대로 조정해진 거 아니야? 홍삼 판매 잡은 쿠팡이냐? 벌써 도착했네. 실물 인증 글 올렸다 붙였네. 아, 진짜로? 아, 바로 해주다 보네. 어.
나는 여러분들 겁이 많이 없어. 아니 근데 난 의외로 감성이 진짜 약팀이라고 다 생각하더라. 내가 봤을 때 올적으라서 그런 것 같아. 올적으라 가지고 진짜 좀 약간 그 맛집이라 생각하던데 형님들. 테란 많은 쪽은 진짜 맛집이라 생각해. 다들 감성을 1픽으로 뽑던데? 난 우리나 철기중대나 학버드인 줄 알았는데? 얘는 해병대 캠프 가서 조교한테 맥기야 할롬이라 걱정 안 됨.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있어 여러분들. 만약에 교수 매치 한 명이라도 들어가지? 감성 쪽에서? 그러면 지옥 시작이야. 그것도 준비하랴. 교수 두 명이라 가지고 빌드도 다 짜주랴. 개빡세다니까 여러분들. 그니까, 그게 진짜, 그래서 거기에다가 뱅카드 쓰잖아? 그럼 그 뱅카드도 솔직히 말해서 아깝지. 뱅카드가 진짜 그건데. 존나 효과 좋을 듯. 근데 엔트리 미리 공개되는 김윤환이면 좀 빡센데. 근데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김윤환 여러분들 진짜 솔직히 말해서 바보처럼 보이지만 저 사람 빌드 존나 잘 짭니다. 솔직히 게이머 때도 브레인저그라고 했던 이유 뭡니까? 예. 빌드 진짜 잘 짜가지고 브레인이라고 했거든. 빌드 진짜 잘 짜요. 빌드 고릴라야 진짜로.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저 사람 심리전을 잘해. 심리전을 잘해 진짜. 그렇기 때문에 야무지지. AS는 박성진 컷인데요. 제가 빌드를 잘 짠다 했지 빌드를 잘 짜는 걸 본인이 잘 한다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예. 수행력이 그 학생들이 더 좋아해요. 예. 무친데 세다. 아이고 송재범님 159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봉준아 치질 부작용 아니냐? 입에 염증 난 거. 나 요즘 염증이 존나 나. 왜 이래? 아 씨발 나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여기 안 보이지만 나 이거 지금 염증 나 있어. 존나 아파요 지금. 예. 아 너무 아파. 그럼 우리도 테란 라인한테 암센세가 당한 DSB 주입시키자. 나 지금 약 먹고 있어. 항생제랑 막 다 먹고 있어. 주둥이 계속 바꿀 거면 그냥 수세미로 밀어라. 라면을 잤나? 수면 부족이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좀 잠을 좀 잘 못 자요 여러분들. 예. 왜냐면 그 이제 제가 방송 못 하고 있을 때 한 2시간 3시간 맨날 이렇게 자가지고 그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예. 좀 약간 그거야. 그리고 나 그게 있어 좀 약간 그 새벽에 만약에 카톡 이렇게 오면 바로 깨. 혹시 뭐 무슨 일 있나 이래가지고. 아니 커피를 못 마셔 커피를 많이 마셔서 못 자는 게 아니야. 그냥 이제 잠을 잘 안 자 커피를 안 마셔도. 커피를 안 마셔도 잠을 잘 안 자. 봉준아 근데 여자는 언제 만나냐? 예? 면역력 저요? 때문이야. 제혁 센스처럼 맨날 홍. 여자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뭔가 좀 방송 오래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휴방도 많고 이러면은 여러분들도 의심할 수 있는데 휴방 할 때도 맨날 집에만 있어서. 아 우리 또 2000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회장님 2000개 너무 고맙습니다. 소개팅에 니 스타일 나오면 뺏자. 아 고맙습니다. 아 그러니까 단아짱이랑 휴방이 왜 이렇게 겹치는 거야 진짜. 아 나 돌아버릴 것 같아 진짜로. 왜 그러는 거야. 아 진짜 왜 이렇게 겹쳐. 지금 몇 달 겹치지 않았어요? 하 진짜 왜 그래. 아 크로우니 아 1000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업결이라도 보고 싶다.
아니 근데 저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자전 잠시 끄고 아니 지금 시청자가 많이 보시는데 왜 저를 계속 누구랑 사귀는 걸 왜 이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건가? 이제 내가 방송할 때 항상 여자친구가 있었어서 이제 여자친구 없으니까 뭔가 이상해 보이는 건가? 아 그게 재밌으니까? 아 내가 사귀는 게 재밌으니까? 아 그래? 여러분들 근데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어차피 우결까지만 재밌어 하잖아요. 예, 진결하면 어차피 또 이제 꺼지라 하잖아요. 방송 방해하고 이러면 방송 방해하고 그러면 꺼지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뜯잖아요 여러분들. 네가 방송 던지잖아 라고 하는데 미안한데 난 여자친구 있을 때 방송 던진 적이 없어. 미안 바보야. 나는 난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해. 난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여자친구 있을 때 방송 던진 적 한 번도 없어. 그것 때문에 여자친구를 던졌다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여자친구랑 굉장히 많이 싸웠지. 여친을 던졌다고요? 아이구야 또 999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시브레 형님 999개 고맙습니다. 예. 호호호. 그래서 어제 새벽에 오리랑 밥 먹었음? 아니 안 먹었어. 진결은 재미없는데 사귀다 헤어지면 방송 콜이 올라가더라. 봉준이 외로워? 조세 소개팅 봉준 소개팅 서로 소개팅해주는 거 어때? 키우키우. 아니야 나 안 외로워. 나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 있어. 봉준아 꿀무늬 몸매 뒤지던데 어떠냐? 진짜 꿀무늬는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실몸매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실몸매? 그게 묻혔다. 묻혔어요. 아이고야 나는 푸대접니. 아이고 묻힌 되게 고맙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그 왜냐면 그 좀 약간 솔직히 말하면 캠에서 조금 부하게 나오잖아. 근데 걔 진짜 말랐어. 볼 때마다 느껴. 실몸매가 뭐냐고요? 실제 몸매. 실물이 이제 실제 얼굴? 얼굴이 아니구나. 그거잖아. 여러분들. 네. 아이구야. 어버이날 선물 해결했으니 이건 봉주리 어린이날 선물. 아 우리 백재명님 아이고 또 천개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밥반장 돌격 소개팅 안 하는 거야? 아 감사합니다. 예. 너가 사귀는 걸 봐야 너 같은 애도 사귀는데라고 생각들면서 자신감 생겨. 야. 팬 프롬 인디아 소 유어 유튜브. 아이고 백개 고맙습니다. 그럼 제주도 여행 가면 비키니 누구 누구 기대. 야. 너 진짜 말이 정확하다. 저거 맞아. 와 저딴 새끼 면상도 저렇게 사귀는데 나라도 못 사귈까. 근데 나는 또 이런 말하기 그런데 이제 이쁘신 여친들을 만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내가 우결할 때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 좀 많아. 진짜 동기부여 되니까. 정말로 희망 전도사라고요? 아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 덕분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지 제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 나 뭐 이런 건 척척해야지 여러분들. 내가 갑자기 뭐 아 나 능력 좋대잖아 이러면 존나 재수 없잖아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 예. 그렇지 이 새끼 우리 빼면 허상이야. 그래 맞아 나 형님들 빼면 허상이야. 봉준아 우리가 아무리 못생겼다지만 너처럼 생기기 쉽지 않다. 너 연애할 때 쉬고 싶어서 레전드 방송하잖아. 난 그 레전드 방송이 좋아. 그놈의 동기부여. 안 줘도 되니까 진결하고 결혼이나 해라 임마. 제주도 가면 무친대 학생들 비키니 파티 기대해도 됨? 아 근데 여러분들 억지로 비키니 입히면 안 돼. 그냥 입고 싶은 사람만 입으면 되지. 뭘 그 억지로 그거 해. 근데 그런 건 있지. 뭐 내기에서 이제 그 비키니 입고 아 코딱지 좀 떼라고 하는데 여기 염증 나서 그래. 염증 나서. 그런 건 있지. 뭐 그런 거는 네, 여러분들. 예. 아 근데 오랜만에 소통하니까 재밌네. 야 나 긁었는데 혼자 벗어서 뻘쭘했다.
그래도 봉준이 못생긴 애들 중에 제일 잘생겼다. 결혼식에 우리 초대할 거야? 결혼식은 여러분들 무조건 방송킬 겁니다.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결혼식은 여러분들 무조건 방송킬 거예요. 왜냐? 저 진짜 이런 말 표현 좀 그렇지만 결혼식에 뿌린 축의금이 한 7천, 8천은 될 거야. 어, 정말로. 어, 7천, 8천은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 받아야 돼. 어. 진짜, 어, 아, 내가 봤을 때 7천, 8천도 좀 작게 받은 것 같은데. 잡은 것 같은데. 어. 아, 그거 해야 돼. 넌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으로 뽕 뽑으면 된다. 봉준아 철구가 스타 대학판 끝나고 마토 봉쪽 가면 진짜 상처받을 것 같다는데 대학판 끝나고 마토 어? 철구 형이 그런 말을 했어?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게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 솔직히 말해서 마토가 뭐 물건도 아니고 여러분들 제가 뭐 소유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근데 솔직히 어 철구 형도 그냥 이제 드립 친 거겠지 어 드립 친 거겠지. 근데 뭐 내가 뭐 마토를 아끼나? 아끼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거기 있으면 안 돼? 그래요. 네. 너 씀씀이가 크고 고마운 사람이 많아서 금액이 큰 거지 상대방이 많이 넣을까? 최근에 본 유입인데 처음에는 안 좋은 이미지로 봤는데 아. 보면 볼수록 진국이구나 싶어요. 이게 묻힌 콘크리트. 아, 고맙습니다. 아, 진짜 고맙습니다. 예. 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저 안 좋은 사람 맞는데, 어, 좋아지려고 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아, 제, 감사합니다. 예. 네. 이 앞으로 되어 있냐? 봉준아, 이번 연도 대상 봉스컬레이터 묻힌 데는 아니지? 개소리야. 규단이는 여자로 안 보이시나요? 규단이는 여러분들 딱 말씀드릴게요. 1도 여자로 안 보이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아요.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규단이를 여자로 볼 수 없다는 걸. 예. 어, 정말로. 예. 어, 그렇기 때문에 예. 아니 코딱지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영치라고. 아, 코딱지구나. 어. 아, 봉준아 그걸... 난 그래도 너 어제까지 살아있어서 고맙다 30원 더였는데 아 고맙습니다 네. 봉준아 근데 괴인 옆에 언제 가냐 다들 친구인 너 기다리던데 봉준아 공방이든 합방이든 꼬이지도 않는 다리 안 꼬우면 안 되냐 알 터질까봐 불안하다니 히읗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내가 왜 안 꼬여 존나 잘 꼬이네 뭔 소리 하는 거야 다리 잘 꼬이잖아 왜 그래 진짜 어? 뭐가 부자연스러워? 아니 뭐가 아니 부자연스러워? 그래? 이게 부자연스럽나? 아이구야 참기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고맙습니다. 아 우리 무무 미고님 아이고 참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아 후우형님 300개 고맙습니다 아 후우형님 300개가 너무 고맙습니다 예. 철구는 마토 덕구 성태 이 세 명한테만 소유욕 있어 아 그래? 박재혁 이일훈 매물 나오면 하이제킹 노리냐 아 그런 거는 예. 투자대학하고 새로운 보라주와 많아서 너무 좋다 인정 어 맞아. 2년 만에 야킹 방송도 보고 싶다. 금요일 일정 없길래. 야킹요? 이노 형이랑 한번 하기로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아직 코로나가 막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서. 우리는 여자로 보여? 아이씨. 너 다리 꼬는 거 백수 꼬아놓은 거 같아. 제주도에서 다른 비키니보다 김봉준 빨간 삼각 비키니 기대 중. 다리 꼬는 건 오금이 무릎에 착 달라붙는 게 꼬는 거야. 닥쳐라 잠시만요 연보 유 봉준아 진짜 보라팬들 위해서 무엔터 합방 한번 해주면 안 동냐? 무엔터가 뭐죠? 네. 저 묻힌 데밖에 모릅니다 네.
제주도에서 아침 정오 한번 보고 싶다. 나는 그런 거 하고 싶어. 제주도 방송하면 여러분들 제주도 방송은 2박 3일이거든. 근데 1박 2일은 여러분들 방송할 거고 하루는 여러분들 우리들끼리 방송 안 하고 쉴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날. 여러분들. 그렇게 할 거거든. 막날 사진은 계속 올릴 건데 진짜 재밌게 놀고 올게요. 여러분들 힐링 좀 하고 올게요.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좀 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쉴 때 뭐 하고 싶냐면 한라산 갔다 올 거야. 나는 아침에 나 혼자. 아니면 애들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강요는 아니고 강요는 아니고 마지막 날 여러분들. 아니야. 혼자 갈 거야. 혼자 갈 거야. 따라오지 마. 아무도 따라오지 마. 진짜로. 진짜. 따라오지 마. 정말로. 야.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봉준아 그냥 문월이랑 너랑만 방송 안 한다고 해. 재미없어. 스크림 경기력 안 좋은 애들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한라산에 가오를 갖고 오자. 돈도 안 들고 좋네. 아 나는 그 등산하는 걸 너무 진짜 좋아해서 존나 싫다. 여러분들 진짜로. 네. 근데 방송 끄면 너 혼자 가는 거랑 차이 없지 않아? 주변 황무지 된다면서. 왜 그래? 얘들아 무성근 힌트 줬다. 나다 싶으면 손 들어라. 아 요즘 너무 재밌다 진짜로. 예전 보라 보고 싶어. 미치겠다. 유튜브 만오지게 보고 있다. 스타 대학원 재망하냐? 근데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 왜냐면 이제 내 보라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니까. 이 새끼 맨날 방송 키면 스타 얘기만 하고 스타 대학 얘기만 하고 스타 대학 컨텐츠만 하니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 근데 진짜 근데 이번 대학대전 전까지는 나 이렇게 방송할 거야. 어쩔 수가 없어. 아 근데 여러분들 꺼지라는 게 아니라 왜 그래 요건 하지 말고 당연히 저렇게 생각하지 여러분들.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봉준아 성태형 이사 도와줄 거냐고? 아니 저기 성태형 지금 스트레스 존나 받아던데. 맨날 카톡 하는데 그 집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집을 사는 거잖아 이번에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알아보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더라고. 집이 없어. 집이 없대 형님들. 집이 없다더라고. 왜냐면 집을 사는 거는 꼼꼼해야 되니까. 집이 지금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 그리고 지금 최고점이잖아. 그치 여러분들. 집은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집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완전 최고점이잖아. 다음 주 화요일 5시에 T1 MSI 경기 있다 참고해. 그런 거는 신경 안 써. 나는 스타 하나도 모르다 손. 어차피 그거니까. 성태형한테 이웃 주민 하자고 했다가 욕 오지게 먹었다. 본주기 형 제주도 가면 많이 먹을 텐데 운동은 언제 해? 나 어제 운동 못한 이유가 이건 핑계인데 지금 나 운동 못해. 나 지금 똥꼬가 존나 지금 아파. 지금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운동하다가 그거 만약에 터진다? 내 인생이 터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동 못해 나 지금. 나 지금 솔직히 말하면 아까 걸을 때도 막 그 알지? 이렇게 걸으면 이렇게 마찰 생기는 거. 그래가지고 좀 솔직히 말하면 빡세. 보여달라고요? 야 이 더러운 새끼야.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그거 공지를 어떻게 올려. 아 여러분들 연고도 발랐고 그 다음에 그 먹는 것도 지금 먹고 있고 지금 빨리 낫기를 지금 기원하고 있습니다. 봉준아 스타 유치원 만들어서 스타 일도 모르는 BJ끼리 스타 배워서 스타 열어도 재밌겠다. 제가 여러분들 하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 대학대전 끝나면 만약에 강타를 하든 올라가든 하나 생각하는 게 우리 그게 없어. 성골이 없어. 성골이 두단 문헐이잖아 여러분들. 두단이 같은 성골 여러분들. 우리 성골 유수 진짜 제대로 된 애 한 명 뽑을 거야. 그래가지고 한 명 걔 끝까지 키워보려고. 그 이제 스타 안 하는 사람 오디션 열어가지고. 성걸유사 한 명 진짜 해보려고요.
아니 그거 말고요 여러분들. 점니는 8티어부터 올라온 거잖아. 그거 말고 그냥 진짜 말 같지 아 말도 안 되는 그냥 이제 스타 처음 하는 사람들. 어 해가지고 선거일 뉴스. 어. 한 명 한 명 뽑아가지고 키워보려고요 여러분들. 예, 아예 처음부터. 이미 출발한 그 남자 좀 데리고 와봐. 그 사람 지금 그 뭐야 논산으로 출발했을걸? 어. 투장 이미 가는 중. 숲이 이란이 어때? 배추털도 공유했는데 좀 보여주면 어디가 덧나냐? 최군형은 이미 스타를 방송 했어. 방송 접게 되면 접기 전에 팝콘이나 시즌 3호 무퍼스타 큰 거 온다.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쿼드는 예. 언제 오나요? 민선님도 스타 대항하고 싶다 했다고? 아 근데 민선님은 너무 여행 방송도 보고 싶어. 민선님은 너무 바쁘셔. 아 근데 민선님 오늘 좀 넘사로 이쁘시던데. 몇 살이셔? 담배 한 대만 태울게요. 90, 아, 나랑 한 살 차이셔? 아, 나보다 동생이시구나. 아. 너 인터뷰하기 전에 되게 떨려 하셨다고요? 왜? 왜 떨려 하시지? 아, 그치. 내 얼굴 보면 여러분들 좀 빡세긴 하죠, 여러분들. 예. B가 약하신가 보네. 어. 아니 고백 받을까봐는 그냥 웃고 넘기겠는데 손찌검 당할까봐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프레임을 씌우려 그래. 왜 구타 프레임을 씌워, 여러분들 왜 그러세요, 진짜. 아 만만이 형 때문에 와 진짜. 아 그리고 내가 좀 아쉬운 게 장발 자른 게 지금 너무 후회돼. 아 진짜 그거 GD 그거 따라 했어야 되는데. 아 나 지금 장발이었으면 개포스였을 텐데. 아 지금이 낫다고요? 맞아? 아 근데 여러분들 나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내 얼굴을 잘생겨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알아? 어? 진짜로? 놀랍게도? 아 진짜야. 어. 아 진짜라니까 형님들? 있다니까? 아 진짜 있다니까. 아니 뭔가 나도 요즘 살 빼고 이러니까 좀 자신감이 좀 붙어서 더 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 어. 시작하자. 그거 단아짱 유혜미 아님? 봉준아 그런 사람들 멀리해야 된다. 봉준아 어제 힘 맞았을 때 어땠어? 뭘 어때? 대학 터칠 거면 비키니 빵도 한번 하고 문월 게임 한 번이라도 시켜줘라 유종 의미로. 성형외과 원장님들이야. 성형 컨텐츠 하나 해주시면 안 되나요? 잘생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성형외과 문이 존나 많이 왔었지. 진짜 도전이잖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진짜 그 뭐야 바뀌면 진짜 거기 대박이니까 문이 존나 왔었어 진짜로 성형외과. 성형외과 진짜 존나 왔는데 나는 딱 알아 내 자신을. 난 자기계과가 정말 잘 돼 있는 사람이야. 나 한 군데 고치면 이거 더 이상해져. 그러니까 아싸리 빠할 거면 제대로 빠아야지 그 애매하게 빠으면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여기 다 고쳐야 돼. 그러면 와 진짜 여러분들 한 6개월 한 8개월 방송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코입 다 해야 돼 진짜로.
방송이 망한다고요? 봐봐, 그래. 여러분들 지금 봤을 때, 와, 솔직히 처음 보는 사람들은, 와,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해가지고 보는 사람들 많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거잖아. 이렇게 생겨서 이제 방송을 많이 보는 거잖아. 난 지금 내 얼굴 좋아, 진짜로. 아, 못생길 거면 확실하게 못생겨야 돼. 요즘엔 안 그래, 옛날에 그랬지라고 하는데, 비뇨기과는 꼭 가라고 하시는데요. 제 고추 봤습니까? 좀 그만하십시오. 예? 내 유튜브 보니까 못 봐주겠더라. 언제부터 등산 좋아했노? 민규한테 개처 맞으며 올라갔잖아. 등산을 왜 좋아하냐면 등산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는 게 너무 좋아. 이어폰 꽂고. 그게 너무 좋아서 그 맛을 알아버린 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등산이 좋아요. 봉준아 살은 적당히 빼줘. 무장 공비 나오면 우리도 고기 빡세. 거기까지는 여러분들 어떻게 빼? 그거 여러분들 69kg야. 그때 무장공비 시절 때 여러분들 살 하나도 없을 때 그거 65kg인가 69kg야. 거기까지 어떻게 빼? 나 지금 85kg인데. 그 무장공비는 그때 얼굴 살 다 빠졌을 때인데 그거는 나도 빡세, 여러분들. 그때 이제 해병대 전역하고 이틀도 안 돼가지고 그 무장공비 나온 건데 해병대 때 진짜 너무 빡셌어가지고 그거 나오는 거지. 거기까지 절대 안 빠져. 못생긴 거 경훈이 때문에 살짝 위험해. 6개월, 8개월이 아니고 너 죽을 수도 있어. 수술하다가 그 정도면. 맞아. 형 싸이 노래 들어봐서? 싸이 형님 노래 들어봤는데 못생긴 거 아니다. 웃기게 생긴 거다. 뭐라고요? 너 요즘 잘생긴 표정 할 때마다 죽이고버리고 싶다고? 왜 그래? 내가 잘생긴 표정을 언제 했어? 아, 진짜. 왜 나한테 무슨 계속 잘생긴 프레임을 씌워? 진짜로? 내가 언제 잘생긴 프레임을 씌웠어? 뭘 지금이야? 내가 뭘 지금이야? 그거 원래 이렇게 생긴 거야. 아, 무작하니. 아이고,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봉준이는 귀엽게 생긴 거지. 와, 장군이 어서 와라. 와, 뭐야. 아, 장군이 어서 와라. 잠 좀 많이 자라고. 너 살 빠질수록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잠 많이 자려면 한 2년? 동안 이렇게 지금 너무 좋은 상태로 방송 꾸준히 되고 있으면 잠 많이 잘 것 같아. 지금은 아예 잠이 솔직히 말하면 안 오는 상태라서. 그게 있습니다. 1년만 좀 고생해야 돼. 1년만 고생해야 돼. 이런 소소 방송마저 레전드 찍는 그는 묻혔다. 너무 업반 하지 말고. 커피를 더럽게 많이 마신다고? 요즘 유튜브 뭐 보냐? BJ 말고 추천 좀. 나 안 봐. 나 스타밖에 안 봐 요즘. 눈이 랜딩이랑 똑같이 생김. 나 진짜 스타밖에 안 봐, 진짜로. 봉준 잘생긴 척? 다나짱 귀여운 척? 똑같음. 아, 봉준아 또 점검이야? 그 정도야? 진짜 그 정도로 꼴보기 싫어? 내가 그니까 뭐가 싫은데? 나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거 머리 넘기는 거 이거 말하는 거야? 턱 뜨는 게 꼴보기가 싫다고? 오케이, 알겠어. 깨달았어.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와, 확 와닿았어. 너가 나를 살렸다. 그 정도로 꼴보기 싫은 거면 진짜 방송보기 좀 빡세요. 와, 오케이 알겠어, 깨달았어. 진짜 안 할게. 오케이 알겠어, 진짜. 와, 나 그 정도였어? 안 할게, 진짜로. 제스처가 좀 꼴보기 싫었나 보네. 나도 느꼈거든? 알겠어. 휴. 말끝마다 쿨한 척 오케이? 할 때마다 죽이고 싶음. 아, 그건 너무 억까고. 이해가 안 돼. 단아짱 떡 칠 때마다 네가 잘생긴 척 부심이랑 다를 게 없는데 키윽. 봉준아, 착각하는 게 있는데 만약 너랑 나짱이랑 사귀면 나짱이가 아까워. 야, 이 새끼야. 그건 아니야, 이 새끼야. 지랄하지 마. 아, 나 진짜 뭐가 인정이야. 그건 너무 억까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개소리야. 아니, 아, 그건 아니야. 좀 개소리 하지 마, 진짜로. 아, 진짜 아니야. 나는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는 사람이라고 몇 번 말해, 진짜로. 네 머리 넘기는 게 낯짱이 이빨 보이는 거랑 같아. 그래서 낯짱이야, 우리야. 낚시터에서 카이리 800에 해줄 때 부부 같았어요. 얼굴로만 보면 너랑 어울리는 건 인면허밖에 없다. 일반인 시절에 여친들 이뻤어? 다나짱 귀척은 네가 하면 안 하거든? 넌 근데 말릴 새끼가 없어. 회식 방송 때 나짱이 누렁니 보면 봉준이가 아깝지. 니들 양심 있냐? 요즘 의술 발달해서 너는 남주혁처럼 만들기 가능하다. 눈만 성형해라. 살이 빠질수록 입술이 커져 보이는 너무 안타깝다. 아, 우리 트리파 명님 어서 오세요. 아, 청해 고맙습니다. 아이고, 청해 고맙습니다. 이게 객관화가 안 돼? 이게 어까야? 아이고, 트리파 형님 청해 너무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매니저 좀 드려야겠다. 형님 까장은 받으셨어요? 형님? 아, 형님 어서 오시고. 그리고 내가 요즘에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맨날 뭐 리빌딩한다, 해체한다. 이거 애들한테 조금 약간 압박 드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아예 안 해야겠다. 그때 와서 상황 보면 되니까. 아니 형님 무슨, 왜 그러세요? 아니 제가 무슨 암살 시도를 왜 해요 형님한테? 왜 그래요? 아니 그리고 나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애들 솔직히, 아, 내가 이런 말을 왜 안 하냐면 나는 애들 지금 너무 만족해, 진짜로. 이보다 더 애들 더 좋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솔직히. 근데 이제 애들이 거기에 너무 안주할까봐 얘기를 안 하는 거지. 나 지금 애들 너무 좋아, 솔직히. 솔직히 말하면 해체하면 여러분들도 슬픈 사람 있겠지만 나도 솔직히 제일 슬플 것 같아. 난 너무 좋아, 애들이랑. 애들 지금 멤버가 너무 좋아, 진짜로. 근데 내가 맨날 해체한다, 그 다음에 뭐 리빌딩한다 이 얘기 왜 하냐. 안 좋아하면 또 안 되니까 그냥 계속 녹음기 돌리는 거야. 나는 솔직히 말해서 11강 무조건 뚫어가지고 애들이랑 계속 같이 하고 싶어, 진짜로. 솔직히, 아, 솔직히란 얘기 좀 뺄게요. 조경훈도 좋아요. 근데 이제 경훈이는 내가 성격을 아니까 맨날 어깨 누르려고 하는 거고. 좋아요. 지금 너무 좋아요. 솔직히 이래 또. 이제 커드도 오잖아. 그러면은 이제
5티어에서 지유 혼자 있는 부담감 그 또 쿼드가 걷어낼 수 있잖아. 그러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 우리 진짜 좋아 멤버. 말도 안 돼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같이 가고 싶어. 나는 그 지수 누나의 그 찐텐을 봤어. 방송 끄고 회식할 때 봉총장님 진짜 대학 들어와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진짜 제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너무 좋아 진짜. 정말로. 그래 그 누나가 회식 끝까지 있는 게 미친 짓인 거 나도 알아. 근데 얼마나 좋으면 거기까지 있겠어 여러분들 진짜로. 그리고 부총장님도 너무 좋고 지우 형 지우도 너무 좋고 다 좋아 정말. 꿀모니도 너무 좋고 리밍이도 약간 리밍이는 이제 그런 느낌이야. 어떤 느낌이냐면 난 다 좋은데 그 이제 스타 묻힌데 안 보는 유동들이 봤을 때 리빙이는 열심히 안 하고 그 다음에 경기력 안 좋고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이게 보여지면 그냥 다 없어져 진짜로. 보여지면 다 없어져. 대학대전 나와가지고 이기지? 그러면 그거 다 없어진단 말이야.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보여주고 있으니까. 근데 못 보여주고 있는 게 실력이 없어서 못 보여주는 게 아니라 못 나가서. 이번에도 만약에 나가서 보여줬다? 이런 얘기 아예 없어지지. 근데 못 나갔잖아. 그래. 그 못 나갔으니까. 계속 못 나갔잖아. 리빙이는 아직 결과물이 없지.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제가 느낀 게 이 대학판 하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승리 패배 이거 때문에 결과론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엄청 열심히 해도 그 방송을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면 아 쟤 존나 못하네 열심히 안 하네 이렇게 되는 거고, 열심히 안 했던 사람도 대학대전 나가가지고 이기잖아. 와 재능 너 열심히 했나 보네 이렇게 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기면 장땡이야. 이기면 장땡이야 진짜로. 이겨야 돼 정말로. 그게 세상의 이치라는 게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이거예요. 철구형전에 만약에 졌다? 그러면 아 이 개새끼 역시 설거지 새끼 노력해도 안 되네. 아유 이렇게 됐을 거야. 근데 이기니까 많이 늘었네 많이 늘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는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한 그런 게 와서 결과만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애들 맨날 결과만 보잖아요. 과정 다 알고 있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새끼들은 말이 안 통하는 새끼들이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리밍이나 아님 이런 개새끼는 그냥 듣지도 않고 그냥 리밍이 까는 애들인데 아휴 병신 같은 새끼. 그냥 싫은 거야. 그냥 싫은 거라니까. 맞아 여러분들 봐봐. 이렇게 요즘 폼 좋은 손흥민 선수도 한 경기 만약에 조금 약간 부진한 경기 나오면 어휴 이렇게 되잖아. 뭐든지 다 그냥 결과야. 그래 봉준아 항상 응원한다. 아이고야 우리 트리팜 형님 아이고 3330세기 고맙습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아이고 형님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팩트 광대라면 바로 핸드폰 남남할 예정. 네, 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예. 물소들도 문제인데 지읒도 안 보면서 무조건 물어뜯는 들깨 새끼들도 문제기네. 아니 근데 나 이거 근데 나 소신 발언은 아닌데 얘기해도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아 소신 발언 하기 전에 이 새끼 좀 잠시만요. 봉준이 형 저 며칠 전에 형 봤어요. 어린 누나랑 같이 있던데 뭘 해도 말해도 다른 사람 못 볼 것 같아서 한번 적어봅니다. 어디서 어떻게 봤는데? 말해 말해. 우리랑 방송 안 할 때 둘이서 있는 걸 봤다? 말해. 형 그냥 밝히시죠. 말해. 어디서 봤는지 말해. 말해. 말해 짜증나게 하지 말고 위치를 말해. 위치를 말하라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 있게 하나씩 하나씩 진짜 본 거 마냥 존나 역겹네. 너 블랙 당하기 싫으면 정확하게 말해라. 블랙 당하기 싫으면 정확하게 말하라. 얼렁뚱땅 넘어가면 바로 블랙이야. 그냥 네가 살고 싶으면 말해. 얼렁뚱땅 넘어가면 너 말하지도 못하고 블랙이야. 병신같은 새끼. 예? 아니 근데 회장님은 왜 이렇게 아쉬워하세요? 예? 아니 왜 아쉬워하시는 거죠? 왜 이리 긴장했냐고요? 제가요? 여러분들 제 방송 오래 아 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방송 끝나고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저렇게 허위사실로 저렇게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지. 난 항상 뒷고여 있는데. 말이 안 되지. 야 근데 저걸 찾네 지독한 놈. 아 근데 난 모든 채팅 다 본다니까 진짜로. 근데 강남이라 했을 때 왜 머뭇거렸어요? 뭔가 있긴 한가 봐요. 키우 키우 키우. 오리 울린 게 몇 번인데 일말의 책임감은 느껴야지. 딱 봐도 블랙각인데 신나게 체킨 치는 키우 키우. 봉준아 무친대 해병대 캠프 너무 보고 싶다. 내가 강남에 사니까 진짜 어이가 없네. 얼마 전 해식 날 뭐 있었냐고요? 뭐 있었겠냐? 난 애들 다 찾은 줄 몰랐는데. 오리냐? 이미 금카준으로 넘어갔지만 차인 거 봤잖아. 우리끼리 왜 이래? 아 소신 발언요? 다나. 내가 오늘 그 티어표 올라간 거 보면서 느낀 게 있어.
아니 존나 열심히 한 애들이 왜 주차 소리를 듣는지 모르겠어. 진짜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스폰을 한 달에 50게임씩 하는 게 그게 어떻게 주차인지 모르겠어요. 어. 그게 왜 주차야? 그게 왜 주차냐고. 그 여러분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스폰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티어가 올라가고 싶어도 그 기석신이 올리는 건데 그것 때문에 계속 거기에 있는 건데 주차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돼. 이해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 티어표 때문에 뭐 주차다 주차 아니다라는 이 나오는 현상이 말이 안 된다니까? 진짜로? 어.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진짜 주차는 뭔 줄 알아요? 스폰 게임을 안 하는 게 주차예요. 스폰 게임을 한 달에 50게임씩 이상 하는 사람은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어. 주차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거기서 주차다 주차 아니다 이거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티어표 때문에 이게 주차다 주차 아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힘 조절? 와, 그렇게까지 들어가면 정말 말도 안 된다. 6티어, 7티어 애들이 힘 조절하면서 스폰한다? 와, 이거는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너무 이거는 진짜 세상을 너무 끝이 없는데? 어. 아니, 끝도 없다 그러면 정말로 너무 피곤하게 사는 것 같다 진짜. 힘 조절은 좀 아니다, 진짜로. 좀, 근데 여러분들 그건 있어요. 뭔가 좀 약간 밝은 세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밝은 세상이 조금 아니기 때문에 예, 밝게 볼 수 없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 봉준아 스키 타는 거 좋아하냐? 안 좋아한다. 힘 조절은 김정우 같은 실력자가 하는 게 힘 조절이고 개업가세기들. 아 그리고 그거 대학 있다. 대전 조대학 순위별로 짜졌네 소름. 아 진짜? 대학 대전 순위별로 짜졌어? 아 진짜요? 어 나 몰랐어. 아 그래? 아 PTT 아 PPT에 있었어? 아 그래? 어 나 자세하게 못 봤거든. 한번 봐야겠다. 아 그러네? 어 진짜네? 어떻게 이렇게 딱 되냐? 어 존나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딱 돼? 참, 그러게 딱 그냥 A조, B조, C조 이렇게 딱 됐네. 신기하게. 와. 와 진짜 신기하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여러분들, 자만이 아니라 조만 봤을 때는 아 학생만 그 학교만 봤을 때는 우리도 할만하다고. 근데 C조라서 그런 거라고. 그래.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2승 5패인데 솔직히 말하면 1승 5패잖아. 어, 허남봉만 빼야 되잖아. 근데 1승 5패인데 저기 CP가 1승 4패잖아. 근데 저기 CP가 1승이 우리야. 어.
와, 이거 진짜 드라마 또 써지겠다. 우리가 올라가면 진짜 파이팅해서 진짜 야무지게 잘해보자. 정말로 진짜 감몰입 된다. 일단 내일 JSA 전부터 난 너무 기대돼. 진짜로. 아, 오늘이지? 어, 오늘 이 JSA 전부터 너무 기대돼. 진심으로. 나 감몰입 시작됐어 또. 아, 솔직히 좀 그만해라. 말을 하자면 철기중대전 이기고 나서 좀 동기부여가 철기중대전 하기 전, 아, 그러니까 1승 하기 전까지 그게 동기부여가 조금 내려갔었어. 어, 심장이 뛰지 않았어. 이해했어? 철기중대전 이기고 나서 그만큼 진짜 간절했으니까. 어,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심장이 뜨거워지려고 그래. 너무 좋아 진짜로. 정말 진짜 스트 형도 그걸 아니까 이제 오늘 이렇게 도발 억으로 이렇게 한 거고 나도 거기에 맞춘 거고. 좋아 좋아 진짜로 잘해보자. 나 지기가 싫어 진심이야. 좋아 좋아. 야, 기분 좋으니까 저기 튀김오더 하나 끓여줘. 안 되겠다 이거. 그게 진짜 중요해. 핵심, 우리의 핵심 별비, 점니, 그 다음에 지우, 이 세 명만 케어 잘하잖아 우리. 이거 정말 설레발 아니고 높게 올라갈 수 있어 정말로. 이 세 명만 케어 잘하면 진심이야. 그리고 나 있잖아. 8강만 올라가 봐. 조커에서 답해 줄게. 자신 있어. 나 믿어 줘. 학생들아. 나 진짜 자신 있어. 나 정말로 조커에서 그 애들 답할 수 있어. 그 정도 자신감. 무조건 오프 가야지. 8강부터는 뛸 거야 라고 하는데 저분은 이제 여러분들 그 이번에 룰을 잘 몰라서 저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뛰고 싶다고 해서 못 나가. 나랑 맞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CP랑 바스포드는 없어. 그래서 8강 올라가면 나랑 맞는 사람이 있을 거야. 거기서 이제 뛸 수 있으니까. 근데 너 밴 나올 수도 있어. 맞지? 그게 내가 노리는 거야 여러분들. 8강 갔을 때 나한테 밴 쓰지? 그럼 우리가 진짜 유리해져 여러분들. 왜냐? 나도 똑같은 1승이기 때문에. 어, 내가 밴카드 하나 빼주는 거잖아. 아, 근데 여러분들 궁금한 거, 이거 8강 가면 8강 다시 조추첨이에요? 싹 다? 뭐 예를 들어서 A조 1이면 이제 B조 1이랑 붙고 이거 없고 8강은 싹 다 재추첨이야? 아, 그래? 그렇대? 와. 다시 붙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거 진짜 8강에 조커 있는 팀 우리랑 한다? 나 이거 하루에 여러분들 연습 쉬면 안 돼. 어, 진짜로. 아, 윤종이가 물어봤는데 윤종이 피셜로 그렇게 됐어? 윤종이가 다시 윤종이가 물어봤는데 다시 붙을 수도 있대? 아, 재추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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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8강 가고 나서 말하라고 하는데 저의 예상을 지금 조금만 적어볼게요 여러분들. A조, B조, C조. 일단 A조 같은 경우에는 파이스트, 그다음에 NSU, 봉준이님 무친대 1등 기원. 그다음에 JSA. 그다음에 B조 염석대, 철기, 학버드, 도끼키즈. 그다음에 C조. C조는 일단 넘어갈게 여러분들.
냉정하게 여기는 올라갈 것 같고 그 다음 파이스트도 올라갈 것 같고 이 두 명 중에 탈락인데 내가 봤을 때 감성이 떨어질 것 같아. 자 염석대 철기 학버드 여긴 그냥 철기가 떨어질 것 같고 그러면 염석대 학버드 웃기끼즈 나랑 붙을 수 있는 사람 여기 라박이 형 그 다음에 여기 김학수 여기 지동원 지금 이게 중요한가 소개팅 지금 몇 명 신청한 거야 유 박태미 어? 아니네 여기 민창기 있잖아 맞네 민창기 아니면 상욱이 형 밸런스 맞춰서 엔트리라 변수가 엄청 많아서 그 다음에 여기는 전태규 5R 이성훈 JSA는 없지 아니 8강 가면 나 엔트리에 들 가능성 좀 높겠는데 형님들? 그니까 조커가 많아 근데 봉준아 김경모는 뭐하는 사람이야? 학생 우선인데 여러분들 엔트리 이제 좀 약간 그거 하면 만약에 8개라도 나 들어갈 수 있잖아 이해했어? 8개라도 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기서 만약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 벤 안 때리면 내가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나는 죄송합니다 예 건방져 보여서 흥행카드잖아 흥행카드잖아 그래서 내가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진짜 좋다니까 여러분들 나 진짜 1승 카드라니까 봐봐 방금 솔직히 그 다 할만해 보이잖아 여러분들 방금 이렇게 적었을 때 뭐라고? 웃기기지랑 할 때 지동원 vs 니가 흥행카드냐고? 학생들보다는 흥행카드일걸? 아, 나 이제 턱 거의 다 나왔어. 잠시만요. 단톡 잠시만요. 와, 분석가 양반. 야무지게 분석하는데? 좋아. 아, 그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건데. 우리 조별 리그 마지막 경기잖아. 와, 운명이 장난이다. 진짜. 조별 리그 마지막 경기가 우리잖아. 맞지? 끝나고 바로 조추첨이잖아. 혹시 튀김 우동 숙제 받았냐? 며칠째냐? 봉준아 올해 롯데 야구 심상치 않다. 가을 야구 가면 호남이 형 손잡고 응원하러 가자. 그동안 뭐 연태? 가을 야구 가면 남이 형이랑 바로 손잡고 진짜 갈게. 바로 갈게. 그럴 일 없겠지만. 감봉 중에 한 사람은 예선 마지막 날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네 키우키우 그치 웃기기즈에 제 이름이 없는데요? 키우키우 응? 아 병수 어서 와라
늦게 경기하니 혹시 광탈해도 백수 생활은 짧아지겠네. 정부 봉준이 조지명식 얘기 5시간째 중. 이번에 스타 대학 몇 개 없어져도 남은 대학이 꿀달달하게 빨면 그만이야. 난 스크림 계속 팔리고 대학 대전 대비 공교관 그림 기대 중. 롯데는 치어리더만 1등 아니냐? 아니 근데 오늘 스파키즈 형들이랑 얘기하면서 느낀 건데 도대체 슈발 내가 어떻게 프로게이머를 했지? 와 지금 생각해보면 실력이 늘 수가 없는 구조였네. 와 진짜 대학 대전 아니라도 뭔들 잘하지 않겠나 북극인 봉준. 축구살은 너무 MSG 같다고? 아니 근데 진짜 그렇게 했어. 마지막. 공준아 철기가 패자 보회전에서 핫버드 이길 확률 없냐? 없어. 11강 끝나고 이틀 만에 8강 할 수도 있다. 아니 근데 핫버드를 좀 무시하는데 핫버드 은근 센데. 진짜. 김학수 축구로 오열할 때 웃겨서 응급실 갈 뻔했다. 아니 튀김 우동 내려놓을 쓸데. 때랑 들을 때랑 크기가 다르다. 필터 좀 빼라. 네가 역캠이냐? 핫버드랑 무버드 서로 그루밍하네. 근데 여러분 그게 있어. 철기가 지금 약하잖아. 근데 약해 보이는 게 우리한테 져서 약해 보이는 거잖아. 근데 철기도 다른 대학이랑 상성 이런 거 다 보면 할 만한 대학 많아. 그리고 이번에 박반장 형수님이 안 나왔잖아. 에이스인데. 그게 좀 크지. 그게 좀 커, 진짜로. 내가 봤을 땐 그게 있어. 흐름이란 게 있어. 만약에 우리가 오늘 JSA전 이긴다? 이거 철기전 이겨가지고 흐름 타는 거고 오늘 진다? 근데 경기력 아예 안 좋게 그냥 개발린다? 이것도 흐름 이상해지는 거고 근데 경기력 좋게 진다? 그러면 이것도 흐름 타는 거야. 진짜로. 막말로 여러분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제주도 가는데 뭐 JSA전 졌어. 그래 알겠어. 염소대전 졌어. 뭐 그래 알겠어. NSU전 졌어. 뭐 그래 알겠어가 아니라 바로 취소야. 사람 일은 아 이 대학 일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니까. 아니 3연패 해도 돼. 근데 납득가든 3연패면 상관없어. 오케이? 형님들? 납득가든 3연패면 납득가든 3연패면 왜냐면 강팀 3팀을 잡았기 때문에 납득가든 3연패면 그래 오케이 이거야. 그리고 그건 있어 여러분들. 염석대 JSA전 질 수 있어. 근데 NSU전은 지면 안 되는 게 왜냐면 내가 그 뽑을 거만 하나 있었으면 NSU 뽑으려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해. 왜냐면 내가 뽑으려고 했는데 어차피 룰 대룰로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잖아. 그러면 절대 안 돼. 내일 세팅도 네가 하는데 왜 타대학 방송으로 켜주냐고?
아 씨발 어쩌라고. 아 네가 내 방송 맡겨놨니? 와주는 게 고마운 거지. 그리고 이게 좀 약간 아 요즘 좀 그 BJ 문화가 조금 바뀐 게 옛날에는 그게 있거든. 누구 방송으로 키든 존나 상관없단 마인드거든. 근데 요즘에는 좀 그게 바뀌었더라. 요즘 예전에는 난 뭐 그 누구 방송으로 키든 그냥 다 열심히 했거든. 어. 근데 요즘엔 그게 아니더라. 상관없는데 왜 윤종이 안 켜줬냐고요? 절대 안 켜줄 거야. 걔는 안 돼. 근데 아까 전에 스파키즈 형들 지금 국밥 보니까 아예 안 먹고 갔구나. 그래서 내가 배가 좀 고픈 거였구나. 아니 왜 다 세 개가 존나 다 남아져 있냐? 지금 저기 있는데 형님들. 아 그래서 내가 배가 고팠구나. 아 말하다가 안 먹었어? 내 것도 많이 남았는데? 치질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어. 괜찮아. 아니 내가 지금 애들 코칭하고 싶거든? 근데 내가 지금 디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애들 솔직히 말해서 CCTV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디코 안 고쳐져 있어서 그거 못해. 디코 고치고 정확하게 올게. 오늘 고치라고 했는데 안 고쳐져 있어가지고 좀 빡치긴 했는데. 디코 해봐야. 그리고 나한테 이제 그거 여러분들 그거 하지마. 코칭 하지마라. 그거 하지마 여러분들. 나 그냥 솔직히 여러분들이 나 편히 봐주고 그 다음에 그거 아는데 나 이제 코칭 할 거야. 코칭은 하는데 빌드는 안 짤 거야. 오케이? 빌드는 진짜 안 짤게. 그리고 엔트리 간여 아 엔트리 어차피 간여 못하구나. 운영자님들이 하구나. 나 이제 기본기 코치야. 진짜로 기본기 총괄 코치야. 기본기 총괄 코치. 저그 토스 테란 다 볼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그 테란은 건드리지 않을 거야. 그거만 볼 거야. 토스만. 너 코치 존나 하고 싶었구나. 존나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그냥 내 게임으로 내가 알아서 내 코치 한 거 아니야. 내 전문인데 다시 이제
갈 거야. 나 이제 선수로 못 나가잖아. 8강전, 아 11강전 나 이제 할 거야. 나 그리고 코치 언제든 다시 복귀하려고 정윤종이 CCTV 하는 거 코치 그거 다 복습하면서 어떻게 코치하는지 다 봤어. 나 이제 윤종이한테 게임 개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코치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걸 물어볼 거야.